아까 전에 이재명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, 거기 중간에 갑자기 지금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왔단 말이에요, 이야기가.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. 그냥 하지 말자야. 뭐? 야, 이제 파란 지붕에서 사실은 뭘 어떻게 뭐라고 그래 내가. 아니, 그냥 선생님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 가끔 아니에요? 인왕산에 올라가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살던 집에 전세로 살았고, 이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살던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셨는데, 말 그대로 전세 아니겠어? 잘은 못하실 것 같아. 국정을 갔다 하시면서, 금년이 이민년이란 말이지. 우리나라는 목국인데, 너무 금이 강하신 분이 나라님이 되셨는데,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을 거고, 뭐 나라님이니까 매일매일 이슈가 되고, 뭐 국민들한테 보도도 되고 막 이랬지만, 왜 그분이 불안하냐면은, 지난번에도 내가 장제원 의원인가 물어봐가지고, 내가 마누라가 거긴 너무 좋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. 네. 궁합이라는 게 그거거든.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럼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한 대라도 맞거든.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쉬운 말로 아끼니끼라도 잘 발라주고, 반창고라도 발라주고, 이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. 그게 궁합이라고 난 생각하거든.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. 근데 정말 이슈가 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아내의 자리가 너무 약해. 너무 약해서 나는 글쎄, 우리 윤 대통령님이 끝까지 간다고 안 봐. 개인적으로. 중간에 내려온다? 한마디 타협된다는 거 아닌가요,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게,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나라님을 털어서 털을 거그 이제 다 거의 털어도 그 양반한테는 없을 텐데, 아내 자리 쪽에서 계속 이슈가 될 거야, 아마. 계속. 그래서 아내 자리가 없는 공석이기 때문에 아내를 얻어가지고 계시니까, 그쪽 분한테 아마 아내 자리 때문에 이슈가 되고 비판을 받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. 이 영상의 교훈은 와이프를 잘 얻어야 된다. 정말 나는 그게 난 궁합이 그거라고 봐. 궁합이.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이슈는 와이프지. 아니죠. 궁합을 보고 점집에서 궁합을 보고 결혼을 해라. 근데 가끔 나도 이렇게 사주 갖고 오는데, 어떤 분들이 그래. 아, 남편하고 정말 안 맞는데 어떻게 이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?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아니, 철학관이랑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해서 했다고 막 그래. 근데 궁합은, 그리고 궁합 같은 거를 볼수 있을 정도의 제자들이라면 공부도 많이 돼 있어야 돼. 어느 정도 세월도 돼 있을 거고. 물론 지금 뭐야, 애동 제자들이 영검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조금 지극하신데 그런 데 가서 궁합도 좀 보고 난 사시라고 권해주고 싶어. 외모는 둘째다. 아니, 외모는 참 괜찮으시잖아. 내 스타일이긴 해. 아, 알겠습니다.